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본 귀신점 중에 내가 정말로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유일한 무당분이 한 분 계셨어. 그 얘기를 해줄 거야. 무속신앙을 막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재미로만 듣는 거야, 알았지? 내가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나서 그때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회사를 이사를 할 일이 생겨서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신점이라는 거를 보러 간 거야. 저희 남편이 그 회사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러 점을 보러 갔어. 제가 그때 목동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근데 그분이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광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무당분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큰딸이 커서 가수가 되겠는데? 이러는 거야. 그때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내가 살짝 얘기해줬지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 고3 때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수능을 쳐서 대학 입시를 하고서 그때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안 할 때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희 큰딸이 그런 거를 준비하기는 했었는데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뭐 아예 돌팔이는 아닌 것 같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에 그날 뭐 친구들이랑 놀고서 되게 늦었었나 봐. 밤 12시가 다 돼서 어둡고 시간이 늦고 그리고 되게 추웠어. 겨울이었어. 아주 멋을 있는 대로 부리고서 거의 막 차를 타고서 오고 있었나 봐. 내가 오목교역에 딱 내렸어. 근데 그 전부터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저쯤에서 나를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 느껴졌었거든. 뭔가 내가 그 사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쎄한 거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하철을 내리자마자 되게 종종걸음으로 막 그 역을 올라왔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폰이 아니었고 그 스카이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건데 폴더폰을 쓸 때야. 그래서 그 배터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눌러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따로 충전하는 방식의 그 휴대폰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리리리리 하면서 그 순간에 딱 꺼지는 거야. 내가 딱 열었는데 핸드폰을 넣고서 다시 막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어. 내가 앞에서 또각또각또각또각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턱턱턱턱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랑 똑같은 출구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들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편의점에 좀 들러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야.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거 배터리 충전돼요? 충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충전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 알바생이. 죄송한데 휴대폰 좀 빌릴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도 지금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뭔가 다 꼬이는 느낌. 맞아 맞아, 정말로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편의점 그 가판대 앞에 그 앞에서 막 서성이면서 그 밖에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 그 남자분이 안 가고 전봇대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냥 편의점을 나가자마자 그 우리 아파트까지 전속력으로 그냥 뛰어가야겠다. 나 완전 굽 높은 부츠 같은 거 신고 있었는데 진짜 전속력으로 뛰었어. 막 뛰어가지고 아파트 상가를 딱 지나쳐서 들어갔단 말이야. 겨울이고 막 눈길 얼음이 막 얼어있는 길이어가지고 진짜 막 길이 막 미끌미끌해가지고 내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발이 삐끗삐끗하면서도 진짜 무슨 정신으로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계속 빨리 뛰어서 저기 코너만 돌면 경비실이 있어. 무조건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막 뛴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뒤에서 탁탁탁탁탁 뛰어온 거야. 그냥 무조건 막 뛰어가지고 그 코너를 딱 돌았단 말이야. 깜깜한데 그 경비실만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보이는 게 순찰 중 경비 아저씨가 거기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뛰면서 거기를 가면서 그 순찰 중을 보자마자 내가 이 발에 힘이 풀려가지고 철퍼덕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내가 주저앉은 거야, 길에. 정말 그 순간이 되잖아. 그러면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회로가 정지가 되나 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남자가 그 코너를 딱 나처럼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는 거야, 내 쪽으로. 순간 그 한 1, 2초간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부츠를 벗어서 저 사람한테 집어 던져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생각만 들고 이 행동이 몸이 얼어가지고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아. 가위 눌린 사람처럼. 그래서 나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와중에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지혜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서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숄 같은 걸 걸치고 지혜야 너 거기 앉아서 뭐해? 이러면서 엄마가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서 내가 그 순간에 진짜 완전 막 눈물이 막 팡 터져가지고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그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엄마 쪽으로 막 가가지고 엄마 엄마 저기 저 이상한 사람이 아까부터 나 쫓아왔다고 내가 막 이렇게 딱 하면서 그쪽을 딱 봤는데 그 남자분이 이미 그 사이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서 간 거야. 정말 너무 신기했던 거는 엄마가 한 번도 마중 나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사실은 오늘 그 무당분이 아까 낮에 전화가 와가지고 딸 마중 나가라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 이상해서 너가 안 오고 이러니까 나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도 꺼져 있고 이래서 엄마가 지금 나와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둘 다 소름. 그 다음부터 어두울 때 못 다녔어. 너무 이 그날의 기억이 너무 이제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 한 몇 년간은 밤에 못 걸어 다녔어. 계속 일찍 다니고 그랬거든요. 친구들한테 놀러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줬어. 야 진짜 천만다행이다. 근데 어머님 저희도 거기 좀 가서 좀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거야. 이 친구 두 명은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요.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정을 보러 갔는데 이 친구가 딱 갔을 때 그랬대. 너가 들어오니까 외국 냄새가 난다면서 너는 외국 가서 결혼해서 살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22살 땐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외국 나가서 살거나 뭐 외국에서 결혼을 한다 이게 너무 먼 얘기기도 하거니와 되게 뜬금없는 거야. 얘는 아무런 그 연고가 없거든 외국에. 그리고서는 그 친구한테 아 근데 이상하네 너를 보니까 왜 목동 사모님 딸이 생각이 나지? 내가 그 친구 가수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막 사실 제가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분이 막 어머 그랬구나 어쩐지 그 떠오르더라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 둘이 보고 와서 나한테 뭐 야 진짜 대박 우리 갔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야 대박이지 이러면서 막 얘기한 거야. 내가 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더더욱 무서워서 보러 갈 생각이 없었어. 아 그래 잘 보고 왔구나 그냥 이러고선 나는 결국에는 아빠가 그 회사를 광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야. 회사를 이사 가게 되고 엄마 아빠 본집도 광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회사랑 가까운 데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어. 내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이제 저도 방송 데뷔를 하게 됐고 되게 이제 막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 근데 정말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딱 하루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그날따라 집에서 되게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국제전화가 온 거야. 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두 명 친구가 나 빼고 둘이서 전 보러 갔었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 그 친구가 친구 H라고 할게요. H라는 그 친구한테 갑자기 아침부터 국제전화가 온 거야. 지혜야 너 있잖아 너 옛날에 거기 기억나?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래 나 무서워 너 왜 그래 무섭게 막 그러니까 지혜야 너 거기 전 보러 가 오늘. 그리고 갑자기 전화 끊는 거. 야 너무 무섭잖아. 나는 무서워서 점을 보러 안 갔던 사람인데 그 전화를 딱 받고서 뭐에 홀린 듯이 거기에 그냥 가고 싶어진 거야. 그냥 거기 전화해서 거기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랬더니 뭐 안산이고 뭐 어디라고 이렇게 주소만 딱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서울에서 가도 되나요? 이랬더니 오세요? 이러길래 그냥 나 씻지도 않고 있잖아. 그냥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나 그냥 그대로 차키만 들고 나가서 운전해가지고 2시간도 운전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내가 안산에 딱 갔어. 신전 보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막 신당처럼 막 이렇게 차려놨단 말이야. 막 무서워가지고 쭈뼛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 밖에. 그랬더니 거기에 무당으로 보이는 이렇게 한복 입으신 어떤 되게 품체가 좋으신 분이 그 대청마루 같은 데로 이렇게 툭툭툭 나오더니 서울에서 아까 온다는 그분이야? 들어오세요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이러고 거기 딱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방석 같은데 이렇게 딱 앉고, 그분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상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막 불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딱 자리에 이렇게 한복을 펄럭 이렇게 하면서 딱 앉으시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방석 이렇게 딱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다 이렇게 쳐다봤어. 어머, 그 목동 사모님 딸 아니야?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때부터 내가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저희 엄마 딸인 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저랑 저희 엄마랑 닮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여기 귀신이 말해주니까 안 거지. 여기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 나오는데? 이러는 거. 그래서 울면서,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막 슬퍼서, 그 무서워서 막그 울고 그런 게 아니라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이 나요.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 괜찮아. 계속 이렇게 마음껏 울어요. 여기에 안에 귀신이 많아가지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 나가면은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러면서 막 계속 눈물을 띠리리리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 거의 10년 만이죠? 이러면서 내가 그때 큰딸 가수 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가수 됐어요? 이러는 거야. 네, 됐어요. 이러니까, 아, 너무 잘 됐다.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가수 될 거라고. 아, 너무 반갑다. 어떻게 이렇게 딸이 커가지고 나를 다시 찾아오다니. 이것도 참 인연이고 너무 신기하다. 나 오늘 복채도 안 받고, 뭐, 그거 안할 테니까, 뭐,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가요. 나는 너무 반가워서, 아, 난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 막 이러시는 거야. 나 계속 눈물 계속 흘리고 있으면서. 제가 그 사실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결혼 안 해. 지금.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나보고 고집이 좀 있고, 이게 뭐, 남자 사주다. 저한테 이제 남자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라서 성격도 그렇고, 이제 그 사주도 그렇고,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성별만 여자지, 성격이나 이런 어떤 속 안에는 다 남자야. 본인이 전생에 내가 장군이었대. 그래서 장군이었고, 본인이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명령을 내리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본인 어떤 주관이나 이런 거가 되게 뚜렷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반장 많이 했을 거야. 반장, 그치? 이러다가 맞아요. 그때쯤에는 이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 신봉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A4용지가 앞에 있었거든. 그상 앞에 이렇게 A4용지가 그냥 빈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막 나랑 얘기를 하면서 연필로 갑자기 그림을 막 그리시는 거야. 이게 뭔거 같아? 글쎄요. 그림이 너무 개말새팔려서 못 알아보겠는 거야. 뭔지. 이게 마당이에요, 마당. 본인이 나중에 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근데 집 앞에 마당 있잖아. 내가 나중에, 그게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마당을 만들고 나서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 나의 무의식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가 내가 이사를 했을 때그 마당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 그분도 나한테 이제 마흔쯤에 결혼해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전에 하면 안 되는 사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옛날부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20대 때부터 나는 결혼을 40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저 원래 그때 늦게 하려고 저도 생각했어요. 막 그랬지. 그랬더니 나한테 결혼을 연하랑 할 거라고 그랬거든.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39이고, 나 7월에 생일인데, 갑자기, 이제 제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마흔이 되는 거거든요, 만으로는. 근데 이제 원래 우리 한국 나이, K 나이로는 작년이 마흔이 맞았지. 근데 이제 그분이, 아, 아무튼간 너무 반갑다. 다음에 또 오지 마요. 나보고 오지 말래, 이제 앞으로. 신점 보러 다니지 마. 본인, 내 사주가 좋기 때문에 그 점을 보러 가면은 좋은 운을 이렇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점을 이렇게 보러 다니지 말라고 나한테, 앞으로 다시는 신점 보러 가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꾸벅 인사를 하고서 거기서 딱 나왔는데, 나오는데 엄청 그 날씨가 해가 쨍한 거야.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는데, 딱 나오자마자 그 햇볕을 쨍 보자마자 눈물이 거짓말처럼 진짜 딱 멈추는 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눈물이 싹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산뜻하게 갑자기 룰루랄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서 운전을 막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내가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엄마 나 지금 무슨 일 있었는지 암?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 옛날에 기억나? 그 옛날에 그 보러 갔던 거기 그 집에 내가 지금 정을 보고 나오는 길에 내가 엄마 딸인 걸 알아봤다니까? 이러면서 막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폭풍수다 떨면서 막 그러고 왔다니까요. 별거 없지. 이게 내가 봤던 그 신점 중에 가장 신기하고 귀신이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 거지. 그리고 내가 몇 년이 지나서 내가 내 친구한테 또 이 얘기를 해줬더니 또 친구가 아니야 다를까 아우 나도 거기 어딘지 너무 궁금해 나도 보러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그 연락처를 줬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연락했더니 그 분이 그 산에 뭐 수행을 하러 가셔 떠나신다고 그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한 번씩 그 뭐 이렇게 빌러 어디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하신대. 그래서 빌러 들어가신다고 이제 그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 아 그러 알겠다고 해서 그때 점을 보러 못 가고 그 뒤로는 이제 연락처를 그 못 받아서 없어. 아 친구가 왜 가라고 했냐고. 나중에 내가 이제 그 갔다 와서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했어. 그 보이스톡으로 자기가 꿈에서 내가 거기서 그 무당이랑 얘기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마치 자기가 있었던 일을 본 것 같이 느껴져서 왠지 내가 거길 가야만 할 것 같았대. 그냥 느낌에. 그래서 그냥 나한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였대. 보러 가라고. 그 끼어 맞추기 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도 그냥 나를 알아본 게 우연히 알아봤을 수도 있어. 그냥 보니까 뭐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랑 내가 닮아서 진짜 생각이 났을 수도 있고 그 물론 다 그런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듣고 이제 넘기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